자, 여러분들 통합사회 우리 해설 강의 시작해 봅시다. 통합사회는 우리 사회파트에서 통합사회랑 관련된 교육과정에 부합하는 문항만 풀어볼게요. 선생님이 다뤄주는 문항만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서 배우게 되는 통합사회에서 배우는 내용들이고, 그 8문항을 제외한 12문항은 교육과정을 벗어나서 그냥 일반적인 사회 문제, 중학교 범위랑 관련된 사회 문제가 출제가 된 거기 때문에 해당 내용들 중점적으로 8개의 문항들을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2번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2번. 갑과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하고 묻고 있어. 다문화 사회랑 관련된 정책에서 문제가 출제가 된 건데, 자, 갑의 입장을 봤더니 사회 안에서 기존 문화와 이주민 문화가 모두 대등한 지위를 가지고 각자의 특성을 유지할 때 조화로운 사회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샐러드 볼 이론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 샐러드 안에 들어가 있는 토마토나 치즈가 각자의 형태랑 맛을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문화적인 다양성을 유지하자라고 하는 쪽의 입장이야. 그러니까 이주민의 문화를 기존의 문화에 동화시켜 버리자고 하는 쪽이 아니라 다양성을 살리자라고 하는 다원주의의 상황이지. 다원주의 입장이고, 을의 상황 같은 경우에는 서양에서 기존 문화와 이주 문화가 함께 녹아들어 새로운 하나의 문화가 되어야 진정한 사회 통합을 실현할 수 있다라고 해서 문화의 이 동질성을 강조하고 있어. 우리가 용광로 이론이라고 했잖아. 한대 떼어내서 같이 문화로 뽑아내는 이거를 동화주의라고 이야기했지. 1번. 갑, 다원주의 입장에서는 다양한 문화의 고유한 정체성을 인정해야 된다. 정답은 1번이네요, 여러분. 이거 맞는 내용이었고. 2번. 갑은 문화 간의 우열을 구분하여 위계 질서를 세워야 한다. 문화 간의 우열이 아니라 각자의 특성을 살려서 모두 대등한 지위를 가지자라고 이야기를 했잖아. 모두 대등한 지위를 가지자고 얘기했지. X. 을. 기존 문화를 버리고 이주민 문화로 대체해야 된다. 동화주의의 기본적인 입장은 이주민 사회의 문화가 기존 문화에 동화되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틀립니다. 4번, 을. 문화의 단일성이 아닌 문화의 다양성을 추구해야 된다. 을 같은 경우에는 문화적 다양성이 아닌 단일성, 그리고 동질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틀린 선택지고, 5번, 갑과 을은 이주민 문화를 기존 문화로 흡수하고 통합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은 갑이 아닌 을의 입장이었습니다. 이렇게 다문화 사회랑 관련된 통합사회의 6단원에서 나오게 되는 내용들을 살펴봤었고, 우리 5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5단원 같은 경우에는 불평등과 정의랑 관련된 주제에서 출제가 되는 내용이야. 그림의 강연자가 지지할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하고 묻고 있지. 정의는 사회제도의 제1덕목입니다. 공정한 사회가 되려면 정의 원칙이 필요합니다. 정의 원칙에 따르면 우선 모든 사람은 양심의 자유나 종교의 자유와 같은 기본적 자유를 평등하게 누려야 합니다. 기본적 자유를 평등하게 누려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다음으로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 속에서는 사회적 약자에게 가장 큰 이익이 돌아가야 된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자고 말을 하고 있고, 모든 구성원은 경쟁에 참여할 공정한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아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 어떤 인물이었지? 롤스였죠, 여러분. 굉장히 중요했지. 그래서 기본적인 자유는 모든 사람들이 같이 누릴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사회적 약자를 배려해줘야 되고, 세 번째, 기회는 균등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 1번.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제도를 시행해야 된다. 정답 1번이네요. 2번. 소득에 따라 직업에 대한 접근 기회를 제한해야 된다. 기회는 균등하게 주어져야 된다고 얘기했잖아. 틀린 선택지. 2번. 3번. 특정 계층만이 사회 지도층에 오를 수 있어야 돼. 이런 불평등에 대해서 기회까지도 공정하지 못하면 안 된다고 말을 하고 있잖아. 틀린 선택지죠. 4번,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해 빈부격차가 모두 사라져야 된다. 여기 별표. 롤스랑 관련해서 많이 나오는 매력적인 오답인데, 위에서 말하고 있잖아.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 자체를 인정해.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 속에서는 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인정하고, 롤스는 자유주의자이기 때문에. 다만, 사회 정의 실천을 위해서 빈부격차가 모두 사라져야 되는 건 아니지만,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자라고 말을 하는 거지. 5번. 기본적 자유를 개인의 능력에 따라 차등적으로 보장해야 된다. X. 위에 뭐라고 하고 있어? 기본적인 자유는 평등하게 누려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정답은 1번입니다. 자, 8개 문항만 교육과정 아니기 때문에 8개 문항만 다뤄볼 거예요. 그 다음으로는 7번을 들어가 봅시다. 다음 자료의 기억을 지도에 A에서 E에서 고른 것은 하고 있으니까 기억이 어떤 데인지를 볼게. 기억은 내가 여행하고 싶은 국가래. 여러분도 여행하고 싶은 국가 어디야? 선생님은?
아유, 어딘들 안 가고 싶겠어. 코로나 때문에 뭐 사실 어디 다니는 것도 힘들고, 사실 코로나 아니어도 선생님 일하느라 다니기 힘들겠지만, 선생님 지금 사실 뭐 제일 가고 싶은 국가는, 머릿속에 갑자기 노르웨이가 떠오르네. 노르웨이 같은 데 가고 싶다. 이 사람 어디 가고 싶다고 했는지 한번 볼게. 레저 휴양이 목적이래. 아, 레저와 휴양으로 유명하고 고대 유적지가 많은 지역이래요. 거기에다가 7월에서 8월에 가고 싶대. 왜 7월에서 8월에 가고 싶냐면 여행객이 선호하는 이 날씨가 덥고 화창해야 된대요. 고온 건조한 기후. 고온 건조한 기후. 어떤 기후였지? 건조한 기후. 지중해성 기후잖아. 지중해성 기후. 사실 고온 건조한 기후가 최고지. 그래서 유럽에서 이 지중해성 기후인 그리스나 뭐 로마 같은 데로 여행을 가는 것 자체도 날씨가 워낙 좋으니까 관광 자원이 발전해 있지. 자, 먹을 것은 피자, 파스타라고 합니다. 지중해성 기후의 유럽 국가를 고르면 되겠죠. 자, 지도를 확장해 봤더니, 자, A에 해당하는 기후는 지중해성 기후가 아니잖아. 여기 북유럽이니까. 지중해성 기후에 해당되는 건 B, 이탈리아를 고르면 되겠다.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피자, 파스타 유명하지. 거기에다가 지중해성 기후이지. 거기에다가 고대 유적도 굉장히 많은 거를 알 수가 있겠죠. 해당 내용도 C에 해당되는 거는 사실 여기는 적도 인근이라 이 열대 기후가 분포해 있는 지역이고, 해당 내용들, 남은 내용들은 뭐 고대 유적이나 피자 파스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유럽 국가의 지중해성 기후를 고르실 수가 있어야 돼요.